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논술, 어학이나 과학특기자전형, 그리고 수학능력시험. 대학에 입학하려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정말 많죠. 그런데 학생부나 성적표나 미리 준비한 자기소개서 같은 게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입학 테스트는 실시간 인터뷰와 에세이예요.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했는데요. 신생 학교지만 합격률은 겨우 1%대. 입학 절차가 간단하다고는 하지만 이미 하버드나 예일, 스탠포드 대학보다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 됐습니다. 바로 미네르바 스쿨인데요. 학교 간판을 날리기보다 학생들 실력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며 캠퍼스 건물을 세우거나 스포츠팀을 만드는 대신 수업에 쓸 첨단 기술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곳입니다. 재학생 600여 명 가운데 10명 정도가 한국 국적 학생이에요. We teach habits of mind and foundational concepts that allow the students to keep learning the rest of their lives. It allow them to adapt and succeed at jobs that don't even exist yet. 학생들은 4년간 서울을 포함한 전 세계 7개 도시를 옮겨 다니며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캠퍼스나 강의실이 없는 대신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데요. 과목당 수강생이 20여 명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앉아있기만 할 수 없어요. 학생들의 발언 빈도는 색깔로 표시되고 화면을 칠판처럼 쓸 수도 있죠. 발표 내용과 과제, 조별 활동 등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요. 이런 기록을 토대로 학생들은 1:1 피드백을 받고 성적표에는 어떤 면이 어떻게 좋아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남습니다. 학위를 받는 정식 대학이지만 미네르바 스쿨은 스타트업처럼 투자를 받아 설립한 학교예요. 학생들은 다양한 현지 기업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재능 있는 학생들이 기숙사가 있는 도시와 기업에 공헌하고 배운 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법을 체득하기 위해서인데요. 전 세계 160여 개 나라 학생들이 집결한 학교인 만큼 다이나믹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강점입니다. Half of the population in Kosovo lives under the national poverty line. I'm very passionate about alleviating that situation. 입시 전형과 교육 방식에 이르기까지 혁신을 넘어 파격에 가까운 미네르바가 새로운 교육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요?